미리 말해두자면 우리가 해버랜드에 다녀온 걸 진이 알아냈어. 그리고 내가 예상했듯이 반응이 좋지 않아. 여지껏 나한테 실컷 소리쳤으니까 이제 다음은 너희 차례야. 너희 정부. 알았다 원부. 자, 잔소리 들으러 가자. 제임스, 네가 진한테 보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 우리 피닉스 중사님께서 교섭에 나서시겠다고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모두가 상황을 공유해야 해. 예, 뭐, 아버지 생각이 그러시다면 좋아요. 아, 발사기지에서도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거다. 결국엔 잘 됐잖아요. 아, 제임스, 잘 들어. 네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마. 그냥 할 일을 해. 아버지,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하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거지. 그땐 아니었어. 너도 알잖아. 또 왜 저러셔? 왜 저러긴. 맨날 저러시는데 뭐. 이봐.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알지? 아, 그래. 아버지에 대해 네가 더 잘 아니까. 좋아. 어? 어, 그래.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 가자, 데임. 말 참 못됐게 한다. 그래. 미안해. 그거 알아? 마커스랑 너는 서로 많이 닮았어. 데이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뭐? 아이, 그게 끝이야? 새 위성이 기존 것들과 자동 연결될 줄 알았는데... 기존 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원격으로 정기적 스케줄링을 하지 않으면 추적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고맙다, 아이리스. 음성에서 분석되는 감정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시군요. 조용히 좀 할래? 다른 헤머부던 위성들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좋은 소식은... 내가 반어법을 이해하는 AI를 만들었다는 거지. 여기, 데이터 드라이브요. 도움이 될 거예요. 위성을 찾는 거야? 글쎄, 써보긴 할게. 잠깐만요, 허수고했다는 거예요? 발사할 수는 있어. 하지만 위성이 한 개만 작동해서는 빔을 제어하기가 힘들지. 아, 테이블은 왜 저래?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 어떤 문제? 뭐 저런 거요. 자꾸 이러면 버릇 나빠지는데. 아, 깜짝이야. 여러분, 잭을 소개할게. 언제 이런 걸 다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여기 앉아서 뭔가 만드는 거. 너희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결국은 부숴먹는 걸 말이지. 얘는 뭐가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로운 행동 반경, 스캔 기능 향상, 전투 및 지원 모듈 개조. 독보적인 최상급. 아하, 그러면? 그래, 가져가라. 그럼 난 이만 40년 묵은 수천 개의 위성들을 찾으러 가봐야겠어. 데이원, 실종된 위성은 15개뿐입니다. 고마워, 아이리스. 네 사전에 반어법 예문으로 추가하라고. 데이먼,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당신의 뛰어난 전대 모듈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단어는 빗고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성공했습니까? 따라와. 이 부품이 아주 마음에 들 거야. 제기 전투를 할 수 있게 되거든. 마음에 드는걸. 이제 잭이 섬광을 쓸 수 있어. 저기 앞을 못 보고 못 움직이게 되지.
철침의 적용 완료. 이제 어떻게 쓰죠? 보여줄게. 이쪽이야. 좋아. 무기 들고 업해. 그럼 테스트를 시작할 거야. 쓸만하겠군. 아이리스, 알파 33 하나 발동. 물론입니다, 대인. 자, 범패 상태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제게 삼관 기능을 쓰면 해결돼. 비비를 조준하고 활동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 좋아, 마무리. 허그라! 테스트 시퀀스 완료. 아, 이거 쓸만한데. 이제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해보자. 아이리스, 알파 332 발동. 옵니다, 대원. 제건 삼광을 쓰고 나서 동력을 재설정해야 돼.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해. 미안한데 제이디, 이제 제게 내 1순위 절친이야. 아주 잘 됐네. 그런데 이만 무기를 보관대에 도로 갖다 놓고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보내주겠사면? 대단하지? 맞는 부품만 있으면 제게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진을 보러 가기 전에 무기고에 들르도록 해. 너희들이 빌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아,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겠군. 데이먼의 말뜻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맙다,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이런 무뚝뚝한 점이 매력적이지. 누굴 닮은 걸까요? 베어드, 진이 아저씨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화내셨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아이, 그게 꽤 마음에 들어. 작업실이 조용하고 평화. 베어드, 우린 이만 가볼게. 걱정 말고 니네 일이나 해. 잠겨! 야, 파즈, 진의 후방부대에서 생활은 좀 어때? 끝내줘. 그런데 몇몇 비밀 임무에는 안 끼워주더군. 그래? 그건 어떻게 한 거야? 여긴 군대잖아. 수도원이 아니야. 그래, 뭐 펀칭 머신하고 중요한 용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만 갈게. 스파링 종료. 거기 기다려, 똥막대기. 똥막대기? 야, 정해봐. 모르지. 똥으로 만든 막대기인가? 아니면 똥을 휘저을 때 쓰는 막대기던가. 좋아, 그만. 우리 재밌는 거 좀 해볼까? 너랑 나 제대로 한판 붙자고. 내가 널 패주는 게 재밌는 거냐? 할 거야, 말 거야. 야, 케이트, 너도 낄래? 승자를 가리는 기준이 나한테는 엄청 불리할 것 같은데 난 그냥 빠질게. 웃겨 죽겠네. 할 거야, 말 거야. 해주지 뭐. 이러지 마. 잭 모듈 테스트나 하고 가자. 어, 아니야. 재밌을 거야. 거기가 재밌어 보인다. 덤벼봐, 파즈. 덤벼. 그거 알아, 파즈? 버시스. 널 안 때리지.
명령이 없으니까. 그 말뜻은 실제 네 자신감은 가짜라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해줄까? 아니 됐어. 진이 지금 키우는 애들을 이뻐해도 오래가진 않을 거야. 봐, 재밌지? 가자! 좋아, 화재랑 노는 시간 끝났으면 이제 부품을 찾으러 갈까? 아까 그게 비겁한 짓이라고? 아주 잘했어, 친구. 훌륭해. 오늘 일은 끝났어. 아직 정오도 안 됐네. 빌려갈 만한 부품이 있네. 훔치거나. 난 빌리는 게 좋아. 무기하다. 좋아, 무슨 기능인지 볼까? 제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빨리 테스트해 보고 싶어. 지금은 흥분 가라앉혀. 일단 진의 사무실에 가야 되잖아. 그래, 아버지도 충분히 진과 대화를 나누셨겠지. 계속 참고 있으면 안 돼. 의사한테 가서 두통 진료 받아. 진료 받을게. 진과 얘기하고 있어. 이것만 확실히 해두죠. 이 무기에 대한 당신 그 낙관 노래는 동의 못합니다. 낙관적으로 군다고 빈잔을 듣긴 처음이군. 네, 그래요. 당신 부인 엔야도 해머를 재가동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 기억하죠? 부인의 유지를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방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지.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엔야라면 이걸 원했을 거. 엔야 이야기는 꺼내지 마. 정 그러시다면 더는 안 할게요. 당신과 그 빌어먹을 임신 프로그램이. 그것 덕분에 당신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기도. 엔야를 존경했고 엔야를 사랑했어요. 당신 생각은 상관없어요. 내 프로그램이 걸음마 단계일 때 엔야가 직접 내게 찾아왔어요. 두 번 다 자원했었다고요. 스트라우드 총리가 나서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아세요? 엔야가 국부님들과 여기 묻혔었다면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됐겠죠. 당신은 내 아내를 그저 이용한 거야. 총리님, 피닉스 중이야 분대입니다. 들여보내. 아, 중위. 듣자니 임무가 성공적이었더군요. 총리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들어보죠. 언제부터 저 대신 데이먼 베어드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머부던 위성을 제 승인도 없이 발사할 수 있었는지 모두 설명해보세요. 다 아시는군요. 중위, 해머부던에 의해 사망한 시민들이 적의 군대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 부친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죠. 저는 그 무기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총리님.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해머 오브 더는 다시 가동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번 거주지 대피 작전 보고가 왔나 보군요. 이번 거주지가 대피 중이라고요? 왜죠? 가까운 매장지에서 활동이 감지됐어요. 보고하세요, 카민. 총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즉시 지원용 중입니다. 잠깐만, 진정하세요. 지원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총리님. 사사단을 보내십시오, 총리님. 지원 작전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좋아요. 가세요.